다리 아파. 안녕. 대리님 안녕하세요. 힘들어. 오로라님 안녕하세요. 네, 드레삐님 어제 확인했어요. 10만 넘었을 때가 10만 61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확인했어요. 너무 다행입니다. 근데 우리 드레삐님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. 그죠? 오로라님 안녕하세요. 저도 기분 좋았어요. 너무너무 다행입니다.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? 너무 피곤하네요. 발바닥이 불났어. 노래방 아니고요. 여기는 대기실 룸이에요. 대기실 룸. 어머, 우리 진상궁이 오셨네요. 전하! 여기 대기실이에요. 힘들다. 우리 그 낮에 봤던 그 뚱땡이. 네, 맞습니다. 이공사님 맞아요. 그 뚱땡이에요. 내가 그냥 뚱땡이라고 불러. 사랑0303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토요일까지. 이제 이틀 됐어요. 3일 더 일하고, 저는, 시끄러워, 진짜.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이 클럽 일을 한번 해봤더니, 그냥 여자애들하고, 반응이, 참, 역시나, 내 얼굴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인가 봐. 어머, 보셨어요? 0303님? 지금, 딴 것도 또 올렸어요. 여러분들, 너무 추메일도 비키니를 입을 수 있나요? 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. 낮에 막 생얼로 있으니까 너무 못생겨갖고 창피했거든요. 허니허니님, 감사합니다. 자, 인스타는 BJYEOJE를 누르셔서 검색하시면, 비키니 수영복을 볼수 있을 거예요.
아까 막 셀카로 찍느라고 잘 못 찍었는데 그래도 좀 이쁘게 찍었어요. 그 수영복도 여제 바라기가 줬어요. 알겠어요. 나중에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현이 형님. 아. 화장 안 할 때도 이쁘면 반칙? 감사합니다. 힘들어, 졸리고, 발바닥도 불나고. 아니, 배는 안 고파요. 진짜요? 20대 후반 같아요? 감사합니다. 여기 이제 곧 끝날 거예요. 지금 정리하고 있었는데 와이파이 번호를 알려주네. 그래서 입력해놨어요. 감사합니다. 건양님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일 마치면은 집에 가서 먹방 하려고요. 아니요, 여기는 신식하지가 아니고요. 혁신도시입니다. 혁신도시. 추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에게 추천 한 번만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. 힘들어. 힘들어. BMW 왔니? 어저께. 어머, 땡큐. 어저께 막 뭐니, 생선구이를 먹는데 점심시간인 거야. 우리가 가기 전에가 점심시간 전이었, 11시 반이었는데 천천히 주문하고 먹고 있는데 와, 무슨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먹다가 쓰레버렸어. 공연 영상 별거 없어요. 여기 음악이 너무 템포가 안 맞게 빨리 나와가지고 춤추다 다 틀렸어. 이거 방송 좀 위험할 것 같아. 막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딱 방송 켰는데 너무 피곤하다. 왜 이리 피곤해. 하품도 나고. 서울 날씨는 어때요? 여긴 쪄 죽겠어요. 너무 더워. 이따 할까요? 예신대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잠시 후에는 집에 가서 먹방하려고. 네, 잠시 후에는 집에 가서 먹방할 거니까 먹방할 때 방송 그럼 다시 킬까요? 이게 지금 와이파이 번호 알려줘가지고 시험사만 켰어요. 막 하품 나오고 난리가 났어.
이사 안 했어요, 눈꽃냠냠님. 아니. 구둥띠 언니하고 같이 먹방 할 거예요. 주말에 가게야. 아니야, 쟤네들 옷이 너무 야해서 못 보여줘. 한복 입은 것도 인스타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. 아,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킬까 싶어요. 자, 집에 가서 우리 먹방하는 거 잘 봐주세요, 이따가. 지금 시간이 3시 2분. 3시 반쯤이면은 좀 정리될 것 같아요. 인스타 주소는 bjyeoje입니다. BJYEOJE. 어머, 눈이 두 개로 보이지? BJ여제를 영어로 치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BJYEOJE. 아니, 아직 정리할 시간 동안 좀 쉬려고. 네, 알겠어요.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집에 가서 먹방으로 키겠습니다. 잠시 먹방에서 뵐게요. 새벽 아침 먹방. 아셨죠? 어머, 여보여보 클럽님이 2807번째 팬가입. 여보여보 클럽님, 감사합니다. 팬가입,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눈 감기고 난리가 났어. 누가 요즘에 90도로 인사를 누가 하니? 그거는 공산국가야.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. 네, 좀 쉬었다가 잠시 후 뵐게요, 여러분. 힘들다. 네.